저에너지, 친환경적 측면과는 다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많은 여러 가지 징후들을 봅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경우를 보더라도.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보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축적인 접근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발코니가 확장이 합법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뭐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다 확장된 형태로 확장 형태로 분양이 되고 있고 확장된 건 공간 사용 면적이 늘어나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에너지 환경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확장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당장 아파트 관리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물론 공조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늘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여름철 일사로 인한 냉방고의 증가라든지 겨울철 열선철로 인한 뭐 난방비라든지 결로 발생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건물 외피 쪽에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측면에서 외피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외피의 기능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가령 단열이라든지 기밀이라든지 그 밖에 창문을 통한 외부에 대한 조망이라든지 채광이라든지 또는 환기, 자연환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건물의 외피 그 중에서도 창호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쾌적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실내 공기질에 대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얼마 전에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결국은 공기질 관리에 대한 새로운 법 규율이 만들어지고 특히 설비에 관한 규칙에서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시켜가지고 시간당 0.7회 환기를 반드시 하도록 상시 환기하도록 해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환기에 의한 부하, 난방이라든지 냉방, 에너지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가장 이상적인 그런 건물, 그리고 외피가 바로 그런 기능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외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외피가, 에너지 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의 경향을 보면 창호의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전체 창을 만들어 갖고 시원하게 트인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다. 창호가 상대적으로 단열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전실이 과도하고 난방부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또 결로가 발생하고 또 여름철에는 과도한 일사 유입으로 인해서 냉방부하가 증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일반 경제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그러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기존 건물의 빌딩 스탁 중에서 주거용 건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의 한 상당 부분이 주거용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우리가 건설한 전체 건물 유형 중에서도 보면 결국 주거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6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 지어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 상당수가 주거용 건물인데 이 주거용 건물에서의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은 국가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러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의 외피다 그러면 특히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외피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체 부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트랜스퍼런트한 창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구조체와 창호는 근본적으로 어떤 열적 특성 측면에서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호 시스템이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구조체에 비해서 열적으로 한 7분의 1 내지 많게는 1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의 외피를 판단할 때 창면적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면적비가 커지면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적정한 측면적비를 가져서 충분하게 체감과 환기와 조망과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괜히 불필요하게 과도한 측면적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그게 첫 번째 그 가운데, 첫 번째 가운데 지금 여기 관련된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부분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조체는 창호나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 건물 외벽의 열관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관률이라는 건 뭐냐면, 외계 온도가 내려갈 때 온도차로 인해서 실내에 있는 열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느냐 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열 관료율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법규에 의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설계하실 때 건축법에 근거해서 법규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설계를 하실 겁니다. 아마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법규에서 0.47 와트 퍼 제곱미터 K 이하로 설계하게 되어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3.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0.45하고 3.8하고 적어도 그 둘 사이에, 창호하고 구조체 사이에 열관류 특성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한 7, 8배 정도 차이 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체에 대해서도 그 중요한 거는 구조체의 열관류 성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열을 할 때 대부분 콘크리트 골조로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골조를 완성한 다음에 그 콘크리트 벽체의 안쪽에다 단열하는 형태의 단열을 일반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 열교 부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열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U-value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단열할 것이냐, 두 번째 왜 단열을 해야 된다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다 단열을 함으로써 단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그 구조체 분야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서는 외단열 시스템을 위한 단열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벽체의 구성 재료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공 방법, 이로 인한 에너지 절약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창호하고 관련해서 보면, 창호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넓은 창을 가지고 외부를 아주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서부터 창문을 열고 닫고 그러면서 환기와 채광과 그런 기능들. 또 무엇보다도 창호라고 하는 것은 그 외계 온도뿐만이 아니라 햇빛의 그 변화, 태양의 변화에 따라서 일사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환경 조건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다이내믹하게 반응함으로써 이런 창호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닫혀 있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구조체에 비해서 7~8배 정도 성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창호에서의 열관류 성능도 높아져야 되겠다. 현재 3.84 정도의 기준 가지고는 에너지비를 높이기가 어렵다. 창호를 통한 열전수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창호가 요즘에는 뭐 창호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기밀성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밀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역으로 또 실내 공기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1990년대 초에 아니면 분당에 지어진 아파트의 기밀성능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그때 얻은 창문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봤을 때 한 0.12회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 당시에는 일반 그 알루미늄 그 이 샤시 창들 뭐 했을 때 그 틈새를 통해 가지고 그 누기되는 그런 공기량이 사실 별도의 환기 장치가 없어도 될 정도로 충분한 그런 그 기밀하지 못한, 근데 기밀하지 못한 건 좋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기밀 성능으로 보면 대부분 시간과 환기 횟수가 0.22 이렇게 나오니까 0.2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창호 시스템의 기밀 성능은 좋아졌다. 창호 성능이, 기밀 성능이 좋아짐으로써 필요할 때는 딱 밀폐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데, 필요할 때는 또 열어서 충분한 외기를 끌어들이고 환기와 통풍이 가능하도록 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써 자연환기와 통풍, 그 다음에 또 창호를 통한 햇빛을 끌어들여서 채광,
이러한 기능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원치 않을 때 창업물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는 그 일사에 의한 도사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하느냐, 그게 바로 쉐이딩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보고 연구를 수행했는데, 창업 쪽에 대한 연구는 이제 제가 수행을 했고요. 창업에서도 이 일사 조절을 위한 쉐이딩 시스템에 대한 거는 강원대학의 김홍 교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일사 조절에 대한 그런 효과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안 하셨고요. 주로 자연체광 관점에서만 하셨는데, 제가 이따 소개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외단열 시스템에 대한 건 이와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건물 건축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건물의 외피를 잘만 설계하면 에너지를 한 20 내지 30% 정도, 또는 20 내지 25%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한 어떤 예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난방, 겨울철 난방 측면에서 보면 건물에서 발생하는 그 난방 부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관류에 의한 열 손실, 이게 컨덕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환기에 의한 열 손실이거든요. 이건 환기 0.7의 환기를 상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 환기에 의한 부하와 그 다음에 구조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관류에 의한 열 손실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창호라든지 벽체라든지 모든 건물의 외피에 열관료 성능을 높여주는 게 필요해서 가령 여기서 에너지를 절반으로만 확 줄여줘도 그만큼 4분의 1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예, 그런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환기하는 걸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어떻게든 다시 회수하려는 그런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열기환기가 붙어있는 그런 환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냉방부하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솔라 히팅에서 태양 일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사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게 우선적인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사의 영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조절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외기 조건은 충분히 쾌적한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내 발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주택 내에서도 가전기계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령 TV만 해도 LCD, PDP, TV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은 열을 내거든요. 그 다음에 냉장고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종류별로 다 있죠. 김치냉장고, 뭐 일반냉장고, 뭐 와인냉장고. 그러니까 그런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열이 다 실내 발열부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저희 집안만 해도 컴퓨터 한 세네 대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끼고. 뭐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실내 발열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것들이 다 냉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꼭 에어컨디셔닝을 가동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냉방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역시 그냥 하이브리드 벤틸레이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외기 조건이 좁을 때에는 외기를 충분히 이용해서 충분하게 냉방에 대한 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식과, 외기 조건이 오히려 불리할 때에는 창문을 다 닫고 기계적인 환기장치에 의해서 최소 환기를 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이 하이브리드 환기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추진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보는 거는 이러한 모든 연구가 과연 우리 뭐 이중창호의 단열 성능을 향상한다든지 자연환기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 그 다음 외단열을 통해서 열교 현상이 나타나는 걸 최소화시키고 차양장치를 통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일사를 조절하고 이런 노력들을 한다고 하면 바로 에너지 사용량을 20 내지 25%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고, 또 이 건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쾌적성과 건강성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건물의 초기 투자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또 그러면서도 운영이나 에너지 비용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것으로서 종합적으로는 친환경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요소별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공동주택의 냉난방과 저감을 위한 외피 시스템에 대한 얘기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그 보면, 난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냉방과 저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외피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먼저 난방과를 위해서는 단열하고 기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창면적을 많이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면에서 창면적비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 그 다음 창호나 벽체의 열 발효율을, 성능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창호나 실질적으로 벽체의 열 발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그냥 무조건 단열재만 그냥 광창 많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도대체 유리는 어떤 종류의 유리를 써야 되고, 또 창호의 프레임은 어떤 식으로 더, 적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의해서 인면 디자인이나 어떤 단면 디테일들 이런 걸 통해서 구현이 돼야 된다. 그런 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방 쪽에 가서 보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환기가. 예,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간이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으로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은 한 36% 정도 내지는 한 40% 정도가 충분히 자연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자연환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에너지의 낭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환기를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 개념이 소위 하이브리드 환기에 대한 그런 개념,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창을 개폐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외계를 끌어들일 때 어떠한 방식으로 끌어들여야 불필요하게 어떤 부하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지. 제가 가령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제가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은 게 있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공 과정에 가서 제가 현장 소장님한테 이런 아파트가 설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창호가 시스템 창호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으로는 잘못하면 충분한 환기 통풍이 안 돼서 냉방과가 커질 수 있으니까 좀 개폐 가능한 창의 면적을 어떻게 좀 바꿉시다. 이러면 굉장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테니까 우리 갑시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걸 반영시킨 그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는 개폐 가능한 창의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인면 디자인으로 연결돼가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면상 이쁘고 좋으면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그러한 창호 디자인으로 또 인면 디자인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난방에 대한 거, 냉방에 대한 거 이제 차례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실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가령 2007년도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그 아파트의 그 외피 구조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법규의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 가령 예를 들면 그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0.47이라고 열관료율을 충족시키게 되어 있고 창문 같은 경우는 3.84의 열관료율을 충족시키게 되어 있고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를 분석해 보면 측면적비가 대략 한 60.77%, 60% 정도의 측면적비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저거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침기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기량이 한 0.2배 정도의 침기량을 받고 있습니다. 구조체 구성을 보면 뭐 천장이나 외벽이나 뭐 실내 칸막이벽이나 뭐 바닥, 창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기준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런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데 보시면 기존에 이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주택의 모델이라고 봤을 때 맨 왼쪽에 이 점을 표준주택의 모델이라고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외벽의 열관리를 높이거나 또는 창면적비를 바꾸거나 창문의 열관리를 통했을 때에 에너지 부하가 어떻게 감소하는지 하는 걸 본 거거든요. 일종의 그 민감도 테스트처럼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가령
지금 현재 그 참여적비가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구조체의 열관련 특성이 지금 법에서는 0.47로 되어 있는데 그걸 0.3 정도까지 낮추게 되면 에너지 절감량이 약 한 7% 정도 절감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 0.1 정도 수준까지 낮추면 한 9% 정도까지 절감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저는 그 제가 추천하는 거는 법규에서 0.47이지만 적어도 0.3 정도 수준까지는 단열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 유럽에 가보면 독일 같은 데 가보면 0.1 수준까지 굉장히 강화된 단열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단열을 좀 더 한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증가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또 관련해서 창면적비가 현재 60%로 되어 있는데 60%보다는 한 50% 정도만 창을 내면 어떨까? 아니면 한 40% 정도까지만 줄여보면 어떨까? 지금 그러지가 창면적비를 바꿔본다 그러면 한 40% 정도 수준으로 창면적비를 바꾸면 한 17% 정도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하로 측면적비를 줄이는 것은 아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게 30% 내지 40% 정도 수준의 측면적비가 냉방, 난방, 조명에너지를 다 고려하면.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건 일반적으로 50%, 측면적비가 5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를 우리가 검토해봐도 전체적으로는 측면적비가 한 60% 정도 되는데 그보다는 조금만 더 줄입시다 라고 전체적인 측면적으로 조금만 더 줄입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절감률이 한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창호의 열관률 값은 지금 현재 3.84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2.0 이하로 갔으면 된다. 2.0 이하의 창호 면적이 적어도 뭐 60%, 50%를 줄여도 5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창호 열관률이 3.84 가지고서는 실제로 에너지비를 높이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2.0 정도 수준까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지금 유럽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2.0이 아니라 1.0 이하로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국내에서는 유리 또는 그 창호의 프레임의 어떤 단열 성능 이런 것들 때문에 창호의 평균 열관률 값을 2.0 이하로 내리는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 이하로 더 낮추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2.0 정도를 추천하고 있고요. 2.0 정도까지만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약 33% 정도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굉장히 효과 아닌가요? 그래서 창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웹페이지에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창면적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창호의 열관률, 창면적비, 그다음 벽체의 열관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그러면은 그 창호나 벽체의 열관률 값이 그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뭐 창면적비가 보통 50 내지 60% 정도 창면적비를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창호의 열관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2.0 이하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표는 뭐냐면 이런 창면적비하고 벽체하고 창호 열관률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놓고 자 이런 조건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실제로 절약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부하 절감률을 내가 봤을 때 우리가 한 30% 내지 40% 정도의 부하를 줄였으면 좋겠다. 난방 부하를 줄였으면 좋겠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벽체하고 창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데 열관률 값을 어느 정도 해주면 되느냐 라는 걸 찾는 건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창면적비가 60%일 때 창면적비가 50%일 때 40%일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창면적비가 60%니까 일반 아파트가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여선실을 30 내지 40% 정도의 여선실을 추가로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 그래서 보면 이건 익스테리어 원이고요. EW라고 되어 있는 건. 그래서 벽체의 열관률은 0.4 정도. 그 다음에 창호의 열관률은 2 정도. 이 정도로 낮추면 이러한 그 30 내지 40%에 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창호의 열관률만 2.0으로 낮춰도 그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게 33%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아파트 외피 설계를 할 때에는 벽체와 창호의 열관률은 이런 기준을 좀 따라가면
어느 정도의 부가적인 효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다. 라는 걸 아마 이러한 테이블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창호 열관리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창호의 열관리는 어떤 거냐면 평균 열관리거든요. 평균 열관리인데 오히려 이제 유리하고 창호는 유리하고 프레임하고 어디 뭐 회사에서 광고하는 거 보니까 이제 창호 케이지인가요? 창호 광고하는 데 보면 창호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리하고 프레임하고 뭐야? 슬러트. 그래갖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가. 그러니까 창호를 구성할 때 슬러트는 뭐 둘째치고라도 결국은 이면상에서 보이는 거는 유리창 면적과 프레임의 면적으로 나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 프레임이 차지하는 면적이 순수한 창호에 그래서 프레임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10% 내지 20%. 그런 창면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령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 글래스 건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창면적 비는 그 90%를 넘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슬라브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한 10 내지 20% 정도를 프레임이 차지하고 순수한 유리 면적이 한 80 내지 90% 정도라고 봤을 때 이 프레임과 유리의 평균 열관리를 따져서 2.0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는 요즘에 로이 코팅이 되고 뭐 그 에어캐비티하고 뭐 알곤이나 뭐 이런 가스가 유출되고 이런 유리 같은 유리 자체의 관리 성능이 굉장히 높이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창호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창호도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신고하시니까 플라스틱 창호하고 알루미늄 창호를 쓰는데 최근에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플라스틱 창호를 많이 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값이 싸다라는 거하고, 그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열선율이 적다. 근데 플라스틱 창호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구성이나 구조적인 어떤 특성이나. 그래서 특히 시스템 창호를 만들 때의 개폐감이나 창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역학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제약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이 되면 사실 플라스틱 창호를 쓸 수 없죠. 알루미늄 창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유럽에서 그 사용되는 그런 그 창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루미늄 창호고, 근데 알루미늄 창호가 가지고 있는 열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로 그 단면 디테일들이 개발이 되고 서멀 브레이크가 효율적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단열 성능을 높인 그러한 그 창호 프레임들이 쓰이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사항도 제가 아직까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창호 디테일을 개발하는 것까지 못했는데 그런 서멀 브레이크 성능을 향상시켜가지고 아주 슬림하면서도 굉장히 단열성이 뛰어난 그런 창호 프레임을 만드는 게 결국은 이 창호 시스템을 평균 열관리를 가지고 2.0으로 유지하면서 어떤 그 창호 시스템에 대한 개발의 핵심적인 관건이다라고 보고 지금 추가적인 그런 연구 계획을 지금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령 그 노르웨이나 독일 같은 데는 창호의 열관리 기준이 굉장히 유럽에서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3.84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적어도 저희는 친환경 공동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는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도 이 정도의 창호 시스템 구성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면은 어떠한 조합을 하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창호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리하고 창하고를 조합해가지고 평균 열관리 값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보면 한 국내 열관리의 법적 기준이 여기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목표가 여기 있는데 일반적으로 PVC 프레임을 채택하면 이걸 달성하는 건 비교적 쉬워요. 근데 PVC 프레임을 쓰는 거는 고층 건물에 알든지 초고층 뭐 이런 경우에 제한적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창호에서도 충분히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 같은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어려운 일이고 추가적인 프레임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관리 값을 2.0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2.0 이하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정도 수준인데요. 그랬을 때의 그 유리 면적 비율, 유리 면적 비율이라는 거는 프레임하고 유리하고 면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80 내지 90% 정도가 유리, 순수한 유리 면적 비율이라고 봤을 때 유리 면적 비율이 얼마냐, 그랬을 때 프레임의 반류율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 요건을 충족시키는 프레임과 유리의 종류를 조합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한 그 1.8 정도의 그러한 열관류 성능을 가지는, 평균 열관류 성능을 가지는 창호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유리의 면적 비율을 한 80%라고 봤을 때 그때 그 프레임의 그 성능은 적어도 2나 2.4 정도의, 평균 열관류율이 2.0 이하. 그러니까 이건 유리의 열관류율이 1.8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프레임의 열관류율이 3이라고 하면 한 2.0 정도의 평균 열관류율을 가지는 창호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 창호의 열관류율의 조건은 3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3 이하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레임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 시장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종합하자면, 그 기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그런 경향, 측면적비 60%의 기존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요건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아파트에 비해서 측면적비라든지 창의 열관류를 조절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난방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호 열관류 2.0이라고 하는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런 창호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냉방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냉방 쪽에서 보면 여름철에 우선은 그 환기와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기계 환기와 자연 환기를 병용할 수 있는 소위 하이브리드 환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알고리즘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외기 조건에서 과연 그 얼마만큼의 외기를 끌어들이면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실제로 개폐 가능한 창을 그럼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얼마큼이나 개폐 가능하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외기를 끌어들일 거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알고리즘에서 보면 저희가 제안하는 안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발코니가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의 발코니 확장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창호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이 기능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위 이중 창호의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왜 독일에서 유행하던 더블 스킨 파사드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위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창호의 개념으로 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외부 환경적 변화에 다이내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창호 시스템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창호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환기의 개념을 보시면 지금 여기 창호 개념이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창호는 크게 두 개의 그 이중 창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호의 열관류 값이 2.0 이하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은 실내 측에 있는 내부 창호가 열적으로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그런 창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이 창호는 열적인 차단이나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그 성능에 대해서 검토하지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단지 하나의 레이어를, 창호 레이어를 더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과연 지금 자연환기를 해야 되느냐, 냉방을 해야 되느냐, 난방을,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먼저 쓰이면 실내 공기 온도 조건이 지금 어떠냐라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기 온도 조건이 20도 이하다. 20도를 난방, 기존 온도라고 보면 최근에는 왜 20도 이상 난방하면 왜 다 돌려버린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20도 이하다 그러면 난방을 해야 되겠죠. 난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내려가서 그때는 난방을 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난방하면 에너지 손실이 생길 테니까 창문을 닫아줘야 되고, 그때는 최소 환기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0.7 환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 난방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외기 온도가 26도가 넘어갔다.
그러면 외경도가 20분도 넘어갔다면 벌써 실내온도 20분도 넘어요. 실내 발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실내온도, 외경도가 20도 이상만 돼도 실내 발열 이런 거에서 벌써 실내온도 20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26도가 외경도가 26도 넘었다면 그때는 그 냉방을 해야 되는데 냉방을 하는데 여기서는 바깥에 있는 창문은 닫을 필요가 없다. 안에 있는 창문만 닫고 바깥에 있는 창문은 다 열어라. 왜냐하면 이걸 같이 닫아놓으면 오히려 이 캐비티 안에 일사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이 캐비티 안에 공기 온도가 심지어는 뭐 한 뭐 40도, 5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엄청나게 냉방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창문을 열려있는 상태에서 안에만 닫아놓고 최소 환기를 하고 기계 환기라고 냉방 시스템을 가동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실내 온도를 봤더니 20도하고 26도 사이에 있더라. 근데 20도하고 26도 사이에 있을 때는 대부분 지금도 20도, 26도 사이라고 하지만 실내에서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이 온도가 26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걸 설비 시스템에 맡기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냉방 시스템에 가동되는 거죠. 아마 여기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26도에 세팅해놨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사람들이 많고 인체에서 열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조금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때부터 냉방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에너지가 과도하게 낭비가 되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밸런스 포인트 템퍼레이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균형적 온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 난방을 외경도가 몇 도가 됐을 때 난방을 해야 되느냐 외경도가 몇 도가 됐을 때 냉방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건물이 어떻게 설계됐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가 그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균형적 온도보다도 외기온도가 더 낮다라고 하면 그때는 난방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균형적 온도보다 낮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외기온도가 균형적 온도하고 20도 사이에 있을 테니까 이때에는 굳이 난방이나 냉방이나 필요 없이 창문을 적당히 열어두고 외기를 어느 정도 끌어들이면 충분히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면서 냉방에 대한 요구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개념이 소위 comfort ventilation이라고 써놓는다. 이때는 적정한 환기인데 일반적인 환기 횟수를 보면 3 내지 5회 정도의 환기가 가능할 때 충분히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에어컨을 가동할 필요를 없게 만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외기온도가 20도하고 26도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이 다소 많기 때문에 이때는 컴포트 벤틸레이션을 하되 맥시멈 벤틸레이션을 줍니다. 이때는 보통 5 내지 10회 이상 창문을 완전히 개폐하는 방법을 다 활짝 열어놓고 충분한 환기를 하게 되면 열이 실내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내가 과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모드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건 외기 온도고요. 외기 온도가 변화할 때 이거는 지금 난방 에너지가 소비된 거고 이건 냉방 에너지가 소비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가령 10도씨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도씨 이하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점점 추워지면 난방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죠. 그만큼 난방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물이 잘된 건물 같으면요, 그 건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하고 외기온도하고를 딱 비교해 보면 이런 V자 커브가 딱 그려져요. V자 커브가 그려지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외기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난방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 그리고 또 일정 온도를 지나서 보면 외기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냉방 에너지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 특성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 거거든요. 자, 여기서 봤을 때에, 그,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난방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의 온도가 밸런스 포인트 템퍼레이처 여기서 10도입니다. 근데 10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10도짜리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적정하게 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가 약간 냉각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난방을 또 필요로 해요. 우리가 보통 약간 그,
바깥의 기온이 약간 선선하고 크게 덥지 않은 상태에서 환기를 적당히 하고 있다가 어느 때 환기가 약간 과도해지고 자연환기라는 건 변화가 심하니까 과도해지고 약간 썰렁해지는 그런 느낌. 그 난방에 대한 어떤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 균형적 온도를 우리가 잡을 때 이 기준으로 잡지 말고 냉방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이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환기를 위해서 자연환기를 할 건지 기계환기를 할 건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외기온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난방을 하면서 기계 최소 환기를 해야 되는 구간 이 온도와 이 온도 사이에서는 적정한 환기 3내지 5회 정도 20도하고 26도 사이에서는 최대 환기 자연환기 그 다음 26도 이상이 되면 그때는 냉방을 하면서 최소 환기를 하는 이와 같은 네 가지 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밸런스 포인트를 찾고다가 하려면 소개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 실내 발열량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산정을 하면 그걸 근거로 얼마만큼 창을 넣을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기 때의 실내 발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 열 관리에 따라서 이제 그 손실 양이 달라지게 되고 또 일사 유입량이 달라지고 실내 발열량 스케줄이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실내 발열이 실제로 생기고 이 실내 발열에서 발열된 열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기량이 얼마인지 공기를 환기를 시키게 되면 실내 살상열을 밖으로 다 배출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필요한 환기량이 얼마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계산을 해봤고요. 그걸 근거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건 외기 온도가 얼마냐 그때 실내 발열량이 100W라고 가정했을 때 100W의 실내 발열량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외기 온도가 17 같으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뭐 66.7만큼의 환기량이 필요하고 외기 온도가 20 같으면은 그보다 더 많은 환기를 해줘야만 열을 충분히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아마 생소하시면 그만 이게 팔로우가 안 될지 몰라요. 결국은 환기량이 외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기량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내 온도는 우리가 쾌적한 온도는 정해져 있는데 외기 온도가 자꾸 높아져서 비슷해지면 실내에서 발생한 열을 충분히 제거하려면 환기량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100W에 해당하는 만큼의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기량이 외기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필요한 환기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만 있다면 아 우리가 실내에서 발생하는 발열량을 보니까 조명, 뭐 냉장고, TV, 컴퓨터 다 계산해 보니까 실내에서 발생한 열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센서가 알아서 지가 판단해 줘요. 이제 자기가 시스템을 다 구현해 놓으면 우리가 뭐 서머스탯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난방이 켜졌다 꺼졌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다 자동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보면 총 발열량이 얼마인지를 알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령 1500이다 그러면 100W 할 때 필요 환기량이 50이었으면 1500 같으면 15배를 곱하면 필요 환기량이 얼마인지 금방 나오겠죠. 그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필요 환기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필요 환기량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창문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창문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필요 환기량이라는 것을 알았다. 얼마만큼의 필요 환기량이 필요한지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시간당 10회 정도의 환기를 해줘야만 충분히 냉방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고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시간당 10회만큼의 환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때의 바람의 조건을 봐야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나 이제 서풍이 불어오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이 어느 정도나 강하게 부나 2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 어느 정도의 창문을 내가 살짝 열어놓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당 10회 정도의 환기가 가능하냐 봤더니 한 1.2제곱미터 정도의 창문이 열려있다면 그러면 시간당 10회 정도의 환기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저희 아파트 짓는 분한테 드리시고 제가 계산해가지고 봐서 지금 창문 설계가 된 거 보니까 전체 실외 볼륨 대비 너무 작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이런 조건에서 충분하게 자연환기를 통해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가 어려우니까 100평 안에만 창문 면적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대신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그 개편하는 창의 면적을 어떻게 넓혀서 전체 실내 규류를 동시에 고려해가면서 설계를 해주면 얼마든지 창문을 열고 닫으면서 표정할 수 있는데 시스템 창문을 해갖고 막 창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다 열리지도 않게 해서 기빈하게 만들면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환기장치를 계속 돌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에어컨을 가동해야 돼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우리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의 현실이거든요.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지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주상복합은 한 달에 관리비가 다들 1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나오거든요. 저희 집도 거의 50평 되는데 49평 한 30만 원 나오는데 그게 일반 주상복합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건물을 운영한다 그러면 한 달 관리비가 100만 원 나온대요.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냐는 얘기죠.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와서 지금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린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창문을 열어갖고 외기를 끌어들이는데 그렇더라도 도대체 창문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이게 이중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외기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여름철에는 이게 햇빛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면서 이게 통과하면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외기 온도는 20도지만 실제 들어올 때는 28도짜리가 들어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깥에 있는 창은 다 개방해버리는 거예요, 여름에는. 또는 적정 환기가 필요할 때에는 아까 들어올 그 공기의 어떤 이동 경로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거보다는 외기를 직접 끌어들여서 환기하는 게 유리해요.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령 어떻게 외기를 끌어들이냐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냉방과를 증가시키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외기를 직접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이제 우리가 창호 계획을 할 때에 냉방 쪽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창호를 계획하려면 일단 하이브리드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십시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처럼 100% 그냥 기계환기 장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연환기와 필요할 때만 기계환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적절하게 병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그렇게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창호, 개폐가능한 창의 면적, 창면적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외기를 자연환기를 통해서 외기를 끌어들이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외기를 도입하는 정도를 정할 거고 그러한 게 가능하도록 창호의 개폐강식이나 이런 창호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 뭐 목업 실험도 해봤습니다. 대전 대림의 연구원에 가서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의 창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창호라고 보고 이게 저희가 제안하는 열발률 2.0 이하의 그 이중 창호 설계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거를 열 해석을 통해서 한번 그 관리 성능을 검토해 봤고요. 실제 실험을 해서 똑같은 형태지만 똑같은 차이지만 이제 성능 면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이중 창호를 썼을 때 그 중공층에서의 온도하고 이게 지금 밑에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외기 온도고 이게 겨울에 실험을 했기 때문에 외기 온도는 겨울철에 영하 10도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층의 온도는 그 영상 뭐 10도 이상을 일반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겨울철에 그 열 손실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낮에 일사를 받게 되면 중공층의 온도가 뭐 38도, 4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런 조건에서는 창문을 통한 열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중공층의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오히려 그 난방 도화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온도 차를 우리가 봐서
과연 낮에 밤에 어떤 중공층하고 실내 사이에 기류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나, 사실 뭐 기류를 센서를 가지고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기류의 이동을 검토해보면, 온도차를 보면 주간에는 주로 이런 중공층을 통해서 외기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일종의 패스오버 히팅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실내 공기가 중공층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그러니까 다수의 기류가 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환기 방식이,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이 약간 그 기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보면 그 일반 창호에서는 뭐 바깥에서 찍었을 때 표면 온도가 한 12.2도 정도 나오는 데 비해서, 이게 바깥쪽이 아니라 내측 표면 온도입니다. 실내 측. 이중 창호에서는 한 17.4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표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평균 복사 온도가 높여지고 피적성을 높여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 결로의 가능성을 굉장히 줄이고요. 대부분의 그 주상복합 건물들 시스템 창호를 하고 발코니 확장한 아파트에서 가장 심각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결로거든요. 뭐 최고의 창호 프레임에다 최고의 유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로가 생겨가지고 그냥 막 민원이 발생하고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창호나 창틀의 표면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로 발생 가능성은 적은데요. 이 온도 차이가 한 5도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내 공기 상태를 봤을 때 노점 온도가 12.2도하고 17.4도 사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유리창에서는 결로가 하나도 안 생기는데 이 유리창에서 결로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차로 봤을 때 5도차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여기서는 무지무지한 민원이 생기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아주 입주자들이 만족스럽고 해피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결로 얘기는 별도로 안 드리지만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않지만 그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제 환기량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중창을 써가지고 환기구를 만들어서 쭉 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환기가 되느냐로, 실제 환기가 잘 돼서 충분히 제실자들이 건강이나 이런 면에서 이상이 없느냐, 그 환기량을 저희가 측정해 본 바에 의하면 평균 환기량이 한 1.35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기량이 0.7회 환기니까 이건 뭐 자연환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0.7회 환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난방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려할 게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실험실에서 하다 보니까 환기를 하는데 외기를 직접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실험실 내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이니까 충분히 그 난방부 에너지 부하가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걸 보정해가지고 한번 두 개를 비교해보자. 그래서 그걸 보정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실제로 단일 창호에 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중 창호 시스템을 썼을 때 난방 에너지를 상당히 절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절약하냐 하면 대략적으로 한 27% 정도요. 27% 정도 줄어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제 얘기가 한참 이제 지나는 게, 제가 언제까지죠? 1시부터 2시 50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오래 걸리고 여러분들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루하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하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신문에 좀 많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개념이라든지 뭐 실험,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표준주택 대비해서 이와 같은 창호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통합적인 안으로서 이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법규 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 농촌 지역 한계하고 어느 정도 열발구는, 여기에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들, 그래서 뭐 세부적인 걸 얘기하면 좀 지루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환계를 위해서 봤을 때에, 우리가 아까 왜 개평하냐, 창의 면적, 필요 환계량 산정하는 거, 이런 방식을 쭉 소개 드렸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했을 때에, 우리가 모두 이에서 적절한 환기 시에는 약 개폐 가능한 차가 0.47 제곱미터 정도가 필요하고 이때 필요 환기량이 한 3.1회 정도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최대 환기 시에는 우리가 개폐해야 될 차이 1.56 제곱미터 정도고 이때 환기 횟수가 한 10.4회 정도.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해봤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에너지 절감 효과가 이와 같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령 단순하게 그냥 이중창호만 썼을 때 그때는 그러면서 0.7에 30만개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환기 부하는 우리가 줄이지 못하고 관리에 의한 부하만 우리가 좀 저감을 했죠. 그게 바로 17% 정도 저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중창호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하이브리드 환기를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기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중창호를 쓰고 그냥 역점치에 상층 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환기하고 같이 병용한다라고 하면 한 27%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특히 냉방 쪽에서 6월부터 9월 사이에 일사가 들어오면 과열될 수 있으니까 6월부터 9월 사이에 이런 차양 시스템이 같이 동시에 고려된다라고 하면 심지어는 냉난방을 합해서 한 38% 정도까지도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는 얘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요소별로 보면 표준주택에 비해서 이중창호를 했을 때에 난방 쪽에서 보면 환기 횟수는 그냥 둔다고 하면 관리에 의한 열 손실을 이만큼이나 줄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냉방 쪽에서 보면 일사에 의한 게 가장 중요한 걸 차지하는데 이때 실내 유입된 복사 에너지나 실내 발열을 적어도 그 하이브리드 환기를 통해서 15%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은 그 1년 중에 이제 난방이나 냉방 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닫고 최소 환기, 기계 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 기계 환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1년 중에 얼마 정도 되나 그랬더니 1년에 8,760시간이거든요. 365일. 그 중에 한 5,600시간 정도는 냉난방이 되는 걸로 지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373시간 정도는 아까 필요 환기량에 따라서 개폐하는 창을 열어두고 적정한 환기를 했을 때에 가능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최대 환기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연간 1,787시간 정도. 그래서 그때 필요 환기량이 한 9.4회, 그 다음 적정 환기 때는 한 2.7회 정도의 그 환기가 필요하고, 1년 중에 그런 시간이 1,373하고 1,737.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연중 자연 환기가 가능한 기간이 한 36% 정도. 그리고 이때는 이런 자연 환기를 통해서 냉방 부하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양의 적용을 통해서 일사부하를 우리가 줄인다라고 하면, 사실 여름철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이런 일사유입으로 인해서 일사유입량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일사유입량을 차양을, 절약할 방법인데요. 첫 번째 요 밑에 1090kWh만큼의 일사유입량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이중창호만 쓰더라도 이런 단일창에 비해서 이런 효과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차량까지 쓴다고 추가로 1370kWh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일사량의 한 55%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으로써 냉방부하를 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엔드 유즈 에너지라는 거, 프라이머리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요. 엔드 유즈 에너지 절감형으로 보면 약 36% 정도가 절약될 수 있는데 이걸 프라이머리 에너지로 바꾸면, 프라이머리 에너지는 뭐냐면 엔드유즈 에너지는 우리가 가스나 이런 도시가스 같은 거 쓰는 거 그대로 에너지량으로 계산이 되고, 전기를 쓰는 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화력발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를 환산을 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산한다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난방 에너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냉방 쪽에서 에너지가 확 늘어나요. 왜냐하면 기존의 냉방 방식, 그 다음에 기계적인 환기는 다 뭘 쓰냐면 전기 에너지를 쓰잖아요. 전력을 사용하니까 이걸 프라이머리 에너지로 환산하면 이쪽 부담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서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가 프라이머리 에너지 절약은 한 38%. 그 프라이머리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에너지 비용의 절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 양이라도 가스는 싸지만 전기는 비싸거든요. 그게 뭐냐면 프라이머리 에너지로 환산하면 가스량으로 환산하면 전기 같은 경우는 같은 에너지를 써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바로 프라이머리 에너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비용이 에너지 절약량은 36%, 에너지 비용 절약량은 한 38%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36%, 38% 정도까지 되죠. 이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외피 시스템을 통해서 20% 내지 25% 30% 절약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3000년도에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실제 건물을 져가지고 과연 그만큼이 실제로 절약되는지에 대한 걸 실증적으로 검증을 이제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외단열 시스템에 대한 거, 이와열에 대해서 수행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세요. 외단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단열을 그냥 그 아파트 구조체 안쪽에다 하고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형식이었다면 외단열이라는 것은 이제 안쪽에다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구조체는 그대로 두고 바깥쪽에다가 단열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단열 공법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 콘크리트 구조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접착제를 이용해서 단열체를 붙이고 보강 메시, 함층 베이스 코팅제를 깔고 마감을 하는 이런 방식. 이게 습식 공법이고요. 건축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를 통해서 단열재를 고정 트랙을 달고 단열재를 설치하고 또 베이스 코팅제를 하고 마감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이제 이것도 연구를 요청하면서 사실 2002년도인가요? 제가 이 외단열을 관련해가지고 독일의 스토어사 설명을 했거든요. 뭐 한 100년 이상 된 회사입니다. 독일에서. 이런 스토어사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걸 검토해보고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 공사를 단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안에다 붙이고 이렇게 석고보드 마감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연구를 통해서 뭔가 좀 개념적 변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지. 더 이상 단열을 안에다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단열함으로써 건물의 성능을 근본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하겠다. 그래서 외단열 시스템에 대한 걸 광범위에 조사시켰습니다. 독일 같은 가장 대표적인 게 스토사, 아마 국내에도 에이전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제품이 분당의 뭐 주상복합에도 실제 적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드라이빙 많이 썼으니까 뭐 세부적인 뭐 내용들은 이제 일본에도 굉장히 그 외단열 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한 건 저 연구에 참여하는 이화여대는 개념적 이론적인 분석을 하고 KCC가 건축 자재를 만들고 하는 회사니까 자 이런 외단열을 위한 그런 소재 그 다음에 공법 재료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우리도 좀 아파트 이제 앞으로는 외단열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그 공법을 그게 습식 공법 반건식 또는 건식 공법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소재와 이런 것들을 구조체와 접합하는 방법, 부품들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도 만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전에 먼저 독일이나 일본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그 검토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분석도 하고 그래서 재료 물성치에 대한 그런 분석들도 하고 그래서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열재 종류는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부터 또 각 그 시스템별로 이거를 실제 시공하는 방법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국내에서 개발한 소재나 재료들, 문법 이런 것들을 이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제품들과 비교해서 성능적인 면에서 전혀 뒤져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했고, 저는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KCC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CC에서 주로 이런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면 뭐 거의 저희 1차 개선품, 2차 개선품이 이런 독일의 수도사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이런 시험 규격들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성능적으로 크게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모든 건자재 시험소나 이런 데 가서 다 성능 검증을 받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그 외단을 시스템을 하고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얼마만큼 개선되는 거냐, 이런 게 확인이 돼야 앞으로 아파트 질 때는 이제 건물을 좋은 건물을 지려면 외단을 반드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피즈벨이라고 하는 그 3차원 그 동적 열해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피즈벨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의 그 부위별로 한번 그 연료 해석을 해봤어요. 연료 해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요 부위는 어디냐면 아파트 거실에 전체 창이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아파트의 측벽, 그러니까 창이 없이 여기 외벽이고 여기 그냥 방이 있고 지금 그 이런 부위에 대해서 내단을 적용했어요. 내단을 하게 되면 밑에 단열하고 뭐 이렇게 한 거니까 단열재도 더 많이 들어가요. 그 여기 단열하고 이 끊어진 부분을 통해서 이 열이 이렇게 손실되는 거예요. 근데 외단열이라는 건 여기 단열할 필요 없이 바깥쪽에서 여기다가 단열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단열재도 이건 내단열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측벽 부분은 단열이 이렇고 결국 슬라브에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단열하는 대신에 바깥에 그냥 전부 연속해서 단열을 하도록 하자.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이제 이걸 3차원 그 다이내믹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그 시뮬레이션 조건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재료들의 어떤 물성치나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먼저 그 거실 부분의 그 부위에 대해서 보면 그 실제 그 외단을 한 거와 내단하는 걸 사이에 손실 열량을 계산을 해봤으니까 연간 계산하는 겁니다. 연간 계산해 보니까 요그 여기다 다시 말하면 외단을 했을 때에 약 2.39% 정도의 저장 효과가 있대요. 2.39%면 별로 효과가 없네, 무시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거실 부분은 그저 전체 벽면적 중에 대부분의 창이 차지하기 때문에 벽체 면적이 실제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벽체에서의 손실되는 열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양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측면적비가 중요하다라고 말. 그러니까 이 거실 부분에 측면적이 많은 데에서는 벽체를 통한 열 손실을 줄이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됐지만 그 효과가 이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걸 아시죠. 하지만 반대로 창문이 없는 측벽에서 외단열을 했느냐 내단을 했느냐의 차이를 보면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측벽에서 보면 연간 손실 열량이 내단열 외단열을 봤을 때 약 37.43%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